고양이가 생선 훔쳐간 도둑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2021년 10월 20일 남욱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김만배가 법조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날 검사는 남욱에게 법조인에 대한 로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물었고, 이에 남욱은 김만배가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습니다. 골프 칠 때마다 500만원씩 가지고 간다고 했고 그 돈도 엄청 썼다고 들었습니다. 고 답했습니다. 남욱은 이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회에 있는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를 못할 거라 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술을 가벼이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주축입니다. 남욱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지금 대장동 수사팀에도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검사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TV 토론에서 어머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확답을 안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라고 하는 추론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저택을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아주 우연히 매입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단이 대장동 수사를 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물고기를 물고 있는 고양이에게 생선도둑 수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